네, 코스피 지수 현재 0.43% 내린 2,41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2.2% 오른 77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올한해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속에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장마감 상황과 더불어서 올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맹경렬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맹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새벽에 마감된 미국 뉴욕 증시 상황 짚어주시죠. 네, 금일 새벽 마감한 미 증시는 애플의 주가 하락과 기술 섹터의 부진에 S&P 500, 다우, 나스닥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섹터 등락의 경우 전체 11개 섹터 중 6개 섹터가 상승, 5개 섹터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경우 리비아 석유관 폭발 소식에 유가가 상승, 이에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OPEC이 감산 합의부터 북해 포티스 석유관 폐쇄, 리비아 석유관 폭발까지 최근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에 유가가 상승하며 에너지 섹터 또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술 섹터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만 경제 일간지가 애플의 주력 제품인 아이폰 X 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를 남겨 해당 주가가 2.89% 하락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일간지는 애플이 아이폰 X의 예상 매출을 40% 이상 낮출 것이라는 코멘트를 남겼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애플 주가 하락 소식에 주요 협력사인 스카이워크 솔루션과 마이크론의 주가 또한 각각 2%, 4.2%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아직 남은 경제 지표 발표가 좀 남았고요.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게 남았습니까?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는 1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11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11월부터 지난주까지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 관련 경제 지표들이 주택 경기 기조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된 10월 케이스슐러 20개 도시 주택 가격 지표 또한 전년 대비 6.4% 상승하여 주택 시장의 타이트한 수급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외에 금일 발표된 마스터카드의 개인 소비 지출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4.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며 해당 소식에 금일 소매업을 추종하는 ETF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은 총 7개이며 시가총액 6.5억 달러의 화학업체 칼르멧이 오는 목요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예, 올해 미국 증시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남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2017년 1월부터 미 증시는 트럼프 러시아 커넥션, 북한 리스크 등의 대내외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인 나스닥, 다우, S&P 500은 각각 27%, 25%, 20% 상승하였고, 섹터별로는 기술, 경기 소비재, 소재, 금융, 헬스케어가 S&P 500 대비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11월 세제 개편안 순환 매매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7년 미 증시를 주도한 섹터는 역시 기술 섹터입니다. 리서치 기관 팩트셋에 의하면 에너지, 소재, 기술 섹터가 4분기 실적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해 동안 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던 에너지와 통신 섹터 또한 원유 공급 감산 합의와 망 중립성 폐지 등의 정책적 변화의 추세를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드를 포함하여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미 대형 투자은행과 주요 기관들의 2018년 미 증시 전망 또한 밝습니다. 최근까지 미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한 세제 개혁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낮아져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과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포커스 미국 증시 담당하는 하나금융투자의 맹경렬 연구원이었습니다.